고은사 그 화음 승가대학원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승가대학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유니크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2년의 과정을 커리큘럼에 진행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전체적인 불교 발달사, 불교의 사상적 발달사를 제가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불교를 공부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메토돌로지, 방법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교를 그냥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사용하는 그 방법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불교의 발달사가 크게 다섯 개의 위대한 불교 학파가 그 인도에서 발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대의 이제 불교 학파는 간략하게 이름을 준다면 첫 번째는 테라바다, 요즘에 말하는 남방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를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러 나선 중간학파,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학파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선 유가학파 혹은 유식학파, 그 다음에 유식학파와 중간학파의 그 문제점을 하나로 해결해서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던 유가 중간학파. 그래서 불교학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개의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이 다섯 개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학파는 이 설일체유부를 향해서 너희들은 소승이다. 너는 아공은 됐지만 법공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설일체유부나 이제 테르바다파는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입이 없냐? 우리도 말을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은 비불교다.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다투는 거. 예를 들어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아직 그 공돌이를 알려는 꿈에도 멀었어. 많이 했어. 많이 하긴 했는데, 유식학파하고 다툴 때. 많이 하겠지만, 아직 우리 학파의 그 참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중간학파는 얘기하고, 유식학파는 유식의 그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참된 공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서로가 이렇게 디스하는 얘기를 우리는 좀 많이 듣죠. 특히 우리 이제 뭐 할 때, 우리 그 포사를 할 때, 그때 이 외우는 게 그 법망경 외우잖아요. 그 법망경에 크게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소승계를 받으려면 차라리 받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소승 그 계를 지닌 사람하고 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같이 오래 3일 동안 숙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그 승려들은, 특히 불자들은, 이거 뭐야?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마디로 총 틀어서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미신으로 벗어나야 돼. 자, 그러려면은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 물이 그릇 안에 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이 있으려면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잔도 있어요. 뭐, 그리고 이렇게 된 잔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물이 담겼어요. 70mg에 물이 담겼는데, 잔하고 물을 동시에 보면은 얘가 같아요? 틀려요? 얘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잔하고 물을 동시에 보면 달라요. 잔하고 물을 동시에 보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잔이에요? 물이요.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separation from the content.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용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분리해서 다른 데다 담아버리면 안에 있는 물은 70g은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요것 자체가 물이라고, 물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개의 물은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물은 다르잖아. 자, 그래서 요 방법론을 우리 불교에,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붓다 담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뭐예요? 그릇이. 첫 번째. 언어죠. 근데 언어는 시기별로 좀씩 변화가 있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을 그 담을 수 있는 것이 언어 말고 또 뭐가 있죠? 문자. 언어, 문자, 이제 같은 걸로 본다면 그거 말고 다른 그것으로 사이언스가 그 시대의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그 종교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흑철스님이 우리 반야신경을 설명할 때 책이나 본문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은 양자역학이 틀리다는 가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흑철스님 본문은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의 사이언스를 통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도구예요. 유텐스 도구라. 그래서 도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일치화시키면은 세대가 다르면은 사이언스가 더 개발될수록 그 앞에 있는 과학을 사용했던 모든 종교는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종교는 그 당시의 사이언스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가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가 거기에 종교에 반응이 될까요? 컬처, 그 당시에 문화가 그 종교에 반응이 되죠. 그 외에 뭐 이것뿐이겠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반응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리컨디션드 릴리전, 선언적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하늘에서 그냥 땅 하고 떨어진 것 같지만 앞에 있는 그 종교들에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그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선언된 종교, 프리컨디션드 릴리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혹은 컨템포러리 릴리전 그 동시대의 종교 선언된 그 다음에 동시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구사와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중간과 유시 모든 종교가 따르국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너 잘났다 하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릇들을 빼버리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남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같은가 요거를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향님의 목표예요. 화엄한님의 목표가 그 용기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그 내용물을 분리해서 내용물이 그것이 같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을 그렇게 하는 작업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서 일미의 종교, 일미의 불교라고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인도에서 발달된 그 다섯 개의 학파에 대해서 중점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종파를 살펴볼 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언어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이 무엇이었고, 문화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선언적 종교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언적 종교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파 중에서 어떤 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바라문의 반대 극부적 영향을 받았죠. 바라문의 종교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종교가 뭘까요? 힌두. 힌두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힌두스탄. 뭐야? 힌두스탄의 주말이고, 힌두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거대한 대륙을 힌두스탄이라고 그래.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전체의 거대한 종교에 있는 종교가 힌두교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죠? 그 도시 이름. 불생 바비라. 요게 이제 원어로는 까빌라 바스투. 까빌라 바스투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시. 그런데 상키아의 시조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상키아의 시조. 다 그 뭐라고 할까 힌트를 줬는데, 그 상키아의 시조가 까빌라예요. 상키아의 시조가 까빌라. 자, 부처님께서 까빌라 바스토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상키아의 시조가 까빌라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 종교의 영향을 그 은연중에 암암내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그러면 증거. 증거가 한 두 개 정도 나와야 돼요. 증거 1. 어디에서 부처님이 상키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요? 마지막일까요? 중국 경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상키아의 스승과 요가의 스승에게 수행을 배웠다. 그래서 알라라깔라마, 그 다음 우따까라마부타로부터 공무변처와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각각의 스승에게 배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상키아인지 요가인지는 그 경전에는 적혀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알라라깔라마하고 그 다음에 우따까라마부타가 요가와 상키아의 스승, 요가가 그 앞이고 그 다음에 상키아가 그 다음에 스승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불소행찬. 마명보살이 쓴 그 붓다짜리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붓다짜리따. 불소행찬이라고 한 텍스트에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알라라깔라마는 그건 요가의 스승이고 우따까라마부다는 그건 상키아의 스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기에 명시돼요. 그래서 특별히 마명보살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특별한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화해서 이제 요가와 상키아의 스승을 통해서 무소유처와 비상비상처의 수행을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 그런 이제 그
중부 경전과 불소행찬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부처님께서 요가와 상키아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증거, 어떻게 요가와 상키아의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 불교에서 그 수련하는 3단계가 무슨 단계죠? 불교에 수련하는 것이 시라 사마디, 그 다음에 호라진냐, 와 빤냐, 개정의 사마디죠. 자, 개정의 사마디예요. 요거는 바로 여름 것은 산스크리트, 위에 있는 것은 빨리. 거의 그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한 보게 되면은 빨리와 산스크리트를 자유롭게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요가가 수행 방법이 빠딴자리 요가 숙트라라고 하는 그 빠딴자리가 쓴 요가 경전이 있어요. 그 요가 경전이 네 개의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요가의 그 수행 단계를 팔찌 요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팔찌 요가. 그래서 시작이 이제 금계, 그 다음에 권계, 그 다음에 아사나,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 호흡을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프라티하라, 감박기관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다하라나, 집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디하나, 선, 그 다음에 사마디, 정, 8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가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사마디예요. 우리 팔정도에도 보면은 그 팔정도의 여덟 번째가 뭐가 있죠? 지혜예요? 아니면 사마디예요? 정이죠. 여러분, 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왜 불교의 수행의 끝이 지혜가 아니고 삼매로 끝나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질문은 다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질문해보세요. 누가 그런 생각이 있는가요? 다 아는데 괜히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지혜가 아니고 그 왜 팔정도의 그 여덟 번째가 삼매일까요? 지혜는 그 정을 필히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을 강조함으로써 지혜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스님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혜는 팔라 결과물이고 지금 팔정도는 수행 마르가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방법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으로서 사마디까지가 수행하는 방법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뭐가 얻는가?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는 속죄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지혜가 또 있죠? 진제의 출세관, 네, 지혜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정견과 정사는 개정의 사막 중에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지혜. 속죄의 지혜예요.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찐따마야.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정도가 끝난 다음에 얻어지는 지혜는 뭐예요?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체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이렇게 이 불교는 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제일 앞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와 정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지만 요가의 팔찌 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사유를 통한 지혜가 아니고 바로 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선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는 좀 더 사이클로지컬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요가에서는 뭐라고 할까 과학적인 또 호흡의 컨트롤 그런 것을 조금 중요시 여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사성사정의 그 상태가 요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가에도 사성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알 수는 없지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 그 반장 스님을 통해서 요가와 만약에 불교의 팔정도를 깊이 있게 한번 듣고 싶다. 요가에. 뭐 그렇다라면은 여러 사람들의 청원이 많으면 그렇게 해주고 청원이 없으면 우리 갈 길도 먼데 그냥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마디의 측면에서 우리는 요가하고 굉장히 불교하고 닮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측면.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상키야에서는 지혜를 한마디로 말해서 비베카냐예요. 여기 비베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분리하는 해, 분리하는 지혜, 분리의 지혜. 뭐를 분리하냐면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아는 것과 나인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웨라스, 알아차림을 통해가지고 내가 아닌 것은 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물질에 속한 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다라고 계속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해서 마지막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때 이제 바로 깨발라. 깨발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다 벗겨내고 더 이상 벗겨날 수 없는 오직 명백하고 그 다음에 통연하고 명료한 마음 그거 하나만 남았을 때까지 다 벗겨내는 거 이것이 상키야의 수행방법이에요. 우리의 그 비파사나 수행방법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분리하는 거하고 약간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이나의 신라하고 불교의 신라하고 처음에 웨스턴 학자들이 18세기까지는 불교와 자이나교를 같이 봤어요. 서양학자들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이니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부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서 그 당시에 횡횡했던 자이니즘과 요가와 상키야의 수행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장점을 잘 인터밍글을 잘 이거를 그 블렌딩을 왜 커피할 때 블렌딩이라고 얘기하죠? 위스키에도 블렌딩이라고 하죠. 잘 블렌딩을 하고 거기에다가 활용적 점을 하나를 딱 찍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불교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마도나 사도로 그 다음에 수행방법이나 여러가지가 흔들리고 흩어졌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은 그러면 본 모양이 아주 쉽게 딱 원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